작년 음악 듣고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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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라고 불렀었고 되게 잘 안 됐어요. 아니 왜요? 열심히 서로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때 그 잘 됐어요. 마녀층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랑 지금 예, MC 볼 때는 느낌이 좀 다른가요? 어때요? 현장에서 드라마 어, 저도 궁금하네요. 되게 지금 뭔가 되게 프로 같아요. 오! 아니 그냥 연기할 때 아, 연기할 때 좀 아마추어 같아요. 연기할 때 아마추어? 드라마 쌤 제가 좀 거지같이 하고 다녔거든요. 안 본 사이에 그치가 좋네. 오늘만 그런 거야. 딴 땐 멋있고? 완전 죽여. 드라마 쌤한테 이동 씨 진짜 어땠어요? 뭐 좀 뭐 친절한 편이었나요? 아니면 굉장히 좀 무뚝뚝한 편이었나요? 어땠어요? 좋은 대답 기대합니다.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잘 챙겨주나요? 되게 남자답긴 한데요. 네. 은근히 배려심이 많으세요. 오, 그래요? 배려심. 네. 이동욱 씨가 원래 이렇게 배려심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약간 매너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일단 느낌 자체가 약간 유럽 느낌이 나가지고. 유럽 느낌이 뭐예요? 모나코 느낌이 나세요? 예? 어디요? 모나코? 모나코? 예, 예. 모나코 어디 있어요? 예? 모나코 어디 있어요? 어딘가요? 아니, 신사 느낌 나서. 연기할 때도 뭔가 배려를. 처음 연기였고,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 이제 회상씬이었어요. 제가. 동욱 오빠의 발에 매니큐어를 발라주면서 헤어지는 씬이었어요. 어떡하게 이동욱 씨 발을 만지면서? 신명호즈 코드인데요? 네, 그거 다시 보기로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씬이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니까 너무 춥고 긴장돼가지고 그렇죠. 진짜 눈물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였는데 아이고, 그때 이제 오빠를 보니까 오빠는 제 대사를 듣고 이미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감정을 끌어내 주시려고. 완전 유럽 스타일이네. 우리 헤어지자. 언젠가는 박무열이 날 미워하게 될 거야. 아니, 발을 만지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렸어요, 이동욱 씨가? 네. 아니, 뭐, 그냥. 좋아서? 아니, 제시카와 연기하는 게 좋아서. 그때가 아니면 또 언제? 저는 그러니까. 남자 발 처음 만져보는 거여가지고. 네,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발 만졌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아 진짜 아 연기니까 사실 좀 민망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엄지 발가락 쪽에 그 좀 티는 아니 점. 아, 또 이렇게 신체 비밀을. 점 있나 보다. 털이 몇 가닥 좀 있어요. 아, 맞아요. 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전현무 씨는 발 바닥에도 좀 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저 이동욱 특집입니까? 내일이 언제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얘기 순서 있잖아요. 네. 아, 급했네요. 아니, 근데 오늘. 이 자리 배치를 이제 저희가 소녀시대 여러분께 직접 부탁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예. 왜냐면 아홉 명이니까 이게 짝수가 아니라 홀수니까 지금 자리 배치를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네네. 효연 씨와 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안에서는 이제 붐 오빠 이 자리를 네. 자리 경쟁이 치열했어요. 아, 아 진짜요? 그죠? 서로 안 하겠다고? 네. 아, 정말 형 옆에 앉겠다고요? 네, 붐오빠 네, 마지막에 티파니랑 저랑 이제 거의 주먹 싸울 뻔했는데 이제 누나 형도 붐 옆에 앉고 싶었어요? 네, 저는 본의 아니게 강심장 1회 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출연을 그렇군요. 하게 됐는데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1회 때 출연을 했어요? 강심장 1회 때? 진짜 토크 자체를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아니, 왜? 누나 씨가 첫 방송 첫 토크였어요. 근데 토크가
고구마였어요.